나이 든 사람들 잠깐은 괜찮다는 거겠지. 후쿠시마 원폭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일본에 그런 데서 사는 사람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관념도 없어. 방사선 오염수도 방출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까진 벤젠 뭐 이런 정도의 오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건 기시다가 그렇게 홀대를 해서 일본에서 완전히 윤석열을 꼬붕으로 만든 거잖아. 그렇게 기계 만들었는데 그거에 보답을 하려고 왔는가 했더니 더 누르러 온 거잖아. 내가 그렇게 대해줬는데도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해줬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를 기시다가 다시 한번 확인받으려고 온 거지. 윤석열이 자기를 최상급으로 대접할 거라는 걸 아니까 온 거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윤석열이 있는 한은 자기는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으로 대접받는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자기의 지지율을 더 굳건히 하고자 일본에서의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었다며 그거를 굳히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놓고는 한국에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안 했잖아. 독도 이야기도 안 꺼내, 위안부 이야기도 안 꺼내, 강제징용도 안 꺼내, 아무것도 안 꺼내고 제대로 안 하고 꺼내긴 꺼냈지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잖아. 기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현충사에서 고개 숙였다고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그거는 어느 나라 누가 와도 그렇게 같이 하는 거야. 그거 정도도 안 하면 뭘 사람이라 그래? 그 정도의 쇼맨십에도 껌뻑 죽는 정도로 언론들이 하는데 일본의 속국, 미국의 속국이 돼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사대주의에 껌뻑 젖은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지? 우리 젊은이들은, 일본 젊은이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거든?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 이유를 하나도 모르거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하나도 꿀리지 않고 정말 세계 국민, 그것도 가장 앞선 국민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젊은이들인데 윤석열이 자기 머릿속에 뇌리에 꽉 박혀 있었던 청소년 대학 시절의 그 관념으로 국민들을 싸잡아서 다시 그 시대로 끌고 돌아간 거야. 그러지 않고는 미국과 일본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없거든. 미국과 일본은 이제 꺼져가는 불이라고.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기름을 조금 부어주려고 하는 건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얻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게 얻은 그 정권을 좀 길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겠지. 그것밖에는 안 보이잖아. 온통 나라를, 세계를 위험에 몰아넣으면서 이렇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국힘들, 자기네들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잖아? 그런데도 일단은 정권 잡은 자가 뭐 장땡이라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어떠한 비리를 해도 슬쩍슬쩍 거짓말이었어 아니었어 그거 증명 못하니까 그거 넘어가고 민주당은 아주 작은 꼬투리도 다 잡아서 파헤치고 수십 번 수백 번의 압수수색하고 별의별 거를 다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서 마구잡이로 흔들어대지. 똑같은 일이 국힘에서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갈 일도 굉장한 것처럼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 쏘아대잖아. 나는 또 김남국이 그렇게 이런 데 말려들 줄은 몰랐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민주당을 흠집낼 거라면 다 들고 나올 판이야, 이제. 도저히 지금의 지지율을 자기네들이 벌려놓은 일 갖고는 회복할 수 없거든. 태영호라든지 김만배, 갖고 있는 윤석열 죽이는 카드 있잖아. 집을 사준 거꽤 다시 지금 사람들이 마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게 불법 작업으로 산 거라서 압수당했다며 차업을 당했으면 그거는 분명히 연루된 거야.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또 처한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가 있어? 박영수가 있잖아. 박영수가 이렇게 건드려졌는데 50억 정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박영수가 관련이 안된게 없구나.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박영수하고 김건희가 불륜의 관계였다는 소리까지 나오잖아. 얼마나 박영수를 중심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이 또 들춰져 나오잖아. 그러면은 주가 조작은 김건희잖아. 그거를 민주당의 코인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저들은 할수 있는 한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이제 다 들이댈 거야.